와우, 이제 에스라 5장에서 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마침내 재개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3주 만에 성전 재건을 재개한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란 처음 시작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더 이상 방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사명 앞에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는 자와 돕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재개하자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처럼 일어서는 자와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를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며 성전 재건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유프라데스강 서편 총독이 올린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상소를 자세히 읽고 확인합니다. 유프라데스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전 재건 공사를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둘째, 그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귀한 공동체의 답변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답변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남유다 장로들의 이 답변을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그간의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두고 요세푸스는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세스바살이 수룹바벨과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 그들이 상소를 올린 이유는 귀한 공동체의 주장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한 건축인지 다리오 왕에게 확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상소는 이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를 모략하며 방해하기 위한 사마리아인들의 상소와 크게 비교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상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닥사스다 왕 때의 상소는 느헤미야 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이 올린 상소를 보고 다리오 왕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문서 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에서 앙메다 궁성, 즉 엑바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개의 수도, 즉 수사, 앙메다,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중 하나로 여름 궁이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첫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은 모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원할 것을 총독에게 명령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 다뜨네의 상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프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에는 앞으로 총독 다뜨네가 유대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기서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 비용을 성전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철저히 응징하라는 것입니다. 즉, 페르시아 왕의 조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넷째, 다리오 왕의 본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허락으로 마침내 다시 재개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와 함께 자신도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이 조속히 재건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조서는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1차 귀환자들에 의해 마침내 재건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포인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공사를 재개한 이후 4년여 만에 완공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드디어 완료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는 다리오 왕의 명령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이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비용과 제사 비용에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을 사용하는 등 모두 풍성하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가 성전 재건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의 조서 이후 다시 재개되어 4년여 만에 완성됩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이 불탄 지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드디어 거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는 물론 솔로몬 때의 성전 봉헌식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빈약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한 봉헌식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후 귀한 공동체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귀한 공동체가 성전 봉헌식에 이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다섯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도와주고 바벨론 성은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바벨론에서는 경천 통제할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던 시기에 바벨론 성은 오히려 과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황폐화되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맞으며 파괴되고 불탄 것입니다. 이 일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러 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자진해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며 바벨론 성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독립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을 포위했으나 20개월이 지나도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대한 평원 한가운데 세워진 바벨론 성은 사방의 둘레가 약 90km였고 성의 높이는 요즘 아파트 6층 높이만큼이나 높았으며 100개의 청동문이 안전하게 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곡식이 충분하므로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페르시아의 조피로스라는 용감한 한 귀족의 아들이 자신의 코와 귀를 자르고 머리를 흉하게 뜯은 상태로 바벨론에 거짓 투항을 합니다. 거짓 투항을 들키지 않기 위해 페르시아 군인들 2,000명씩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승리하게 만든 후 결국 바벨론 성 문지기로 발탁되면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귀한 공동체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반란 주모자 3,000명을 쇠말뚝에 꿰어 죽이고 100개의 청동문을 불에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그 아름답고 강했던 100개의 청동문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바벨론 성에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 이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바벨론에서 유대인이라 불렸던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며 제국을 공부하게 하셨는지 바벨론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성의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고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를 통해 귀환 공동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에서 귀환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귀환 공동체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를 마친 성숙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의 복귀였습니다. 이때가 본격적인 유대인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5장에서 6장을 읽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놓아버린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외쳤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망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게 된 귀한 공동체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모두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감격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어두운 날들이 지나고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귀한 공동체의 실천이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더 1장에서 5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하는 도중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잔치 중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불렀는데 왕후가 이를 거절하자 왕이 진노해 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는 아수에로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체면을 구기는 결과가 되자 몹시 분노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처벌할 의도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법적 처리를 묻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자 아수에로 왕의 신하 무무간이 법적인 조언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는 아수에로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신하 무무가는 왕후 폐위 조서를 반포하여 나라의 규율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조서가 반포됩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이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수에로 왕의 이 조서는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 직후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역 127개 각 도의 백성의 문자와 방언으로 내린 조서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후 왕궁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택해 그들을 후궁으로 삼고 그 가운데에서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은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합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배경하에 마침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개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온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포로들의 후손 자손으로 여겨집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 기쁨을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는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한편 그 이후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왕에게 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개는 왕실 궁중일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때 모르드개의 공적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은 이후 유다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발판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처럼 기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세 번째 포인트.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토록 큰 출세를 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은 그의 출세를 이용해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무르드게였습니다. 이에 하만이 무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품고 모르드게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버리겠다는 악의를 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마침내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을 위한 그의 음험한 계략이 진행됩니다. 첫째, 하만은 먼저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정합니다. 둘째, 1월 리산월에 부루 즉 제비를 뽑아 12월 아달월을 얻습니다. 다행히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셋째,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음을 말하며 진멸 조서를 요청합니다. 하만이 아수에로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는 페르시아 제국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가진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법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혼란케 한 것입니다. 넷째, 하만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사실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날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때 아수에로 왕의 조서는 신하 하만의 조서 청탁과 함께 받은 정치 자금으로 내려진 조서였습니다. 다섯째, 이 일에 대해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고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을 통한 아수에로 왕의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초소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에 의해 유다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는 강력한 유다 민족 말살 의지를 표현한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충격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반면 페르시아 제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아수에로 왕과 권력서열 2위인 하만은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 독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청천벽력이었다면
하만의 아말렉 족속에게는 축제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다민족들이 이 일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 입장에서는 사회의 악을 도려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이 조서는 역졸들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각 도로 쏜살같이 전달되면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들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부녀를 막론하고 모두 살육하고 전 재산이 탈취당해도 되는 날로 확정됩니다. 이는 이전에 페르시아 역사에서 마구스 사례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 국민이 누구나 이틀 동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구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 죽은 마구스 사람들의 재산은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가져도 되는 그 전례를 하만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마구스 사례의 축제는 그날 문 밖으로 나오는 마구스들은 죽이고 재산을 빼앗도록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하루 그날은 문 밖으로 나오는 마구스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드넓은 제국 안에서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각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각국어로 쓰인 페르시아 왕의 조서 한 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을 실행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조서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는 온 유다 민족이 대성 통곡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자신의 소신을 지킨 대가는 이처럼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민족 전체 위기로까지 번진 이 일을 놓고 모르드개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에스더라는 현실 카드를 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개는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개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을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나 에스더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페르시아에서는 왕명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규례가 있음을 말하며 왕이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는 한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정치적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대신 자기의 결심을 위해 유다 백성 전체가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 코미디가 되지만 고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된 왕후가 왕을 만나러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만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미 왕후의 정치적 입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유다 온 민족이 에스더의 3일 금식 요구에 동참합니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하만과의 전쟁을 왕이 참석한 파티에서 시작합니다. 3일 금식 후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각오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귀를 내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기에서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라는 말은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는 말은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하는 고대 왕들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후 헤롯이 이 말을 사용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한편 에스더는 왕이 이 소원 찬스 쿠폰을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첫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 쿠폰을 주었고 에스더는 두 번째 쿠폰도 왕과 하만을 2차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다음 날에도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연거푸 두 번이나 왕후의 파티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하만은 자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 전에 먼저 모르드개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처럼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만찬에 다녀온 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일 왕후가 베푼 만찬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실 전체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하만을 최고로 들뜨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민족 아말렉과 에스더의 민족 이스라엘은 오랜 악연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말렉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 진멸을 책에 기록해 여호수아에게 주게 하시고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셋째,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자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지라. 넷째,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후일 때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더 6장에서 10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더의 두 번째 파티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 왕에게 궁중의 역대일기를 읽게 하십니다. 에스더 왕후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의 역대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는 자그만치 5년 만에 반역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개의 공적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개에게 지난 5년 동안이나 은혜를 갚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통해 모르드개를 위한 포상 방법을 찾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아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만은 나라의 모든 방백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왕 앞에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하만의 말을 들은 아수에로 왕이 속히 그 일을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하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 중인 모르드개였습니다. 결국 이날은 모르드개에는 영광의 날이요 하만에게는 수치의 날이 되고 맙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개가 얻은 영광의 날에 하만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치욕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불길해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파티에 늦지 않도록 하만을 픽업하러 옵니다. 그러자 하만은 두통약 하나를 먹을 시간도 못 내고 곧바로 에스더의 파티장으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더 왕후는 두 번째 파티 절정의 순간에 왕과 하만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에스더 왕후가 베푼 두 번째 파티에서
아수에로 왕은 세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노래를 또 부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있는 대로 뜸을 들이며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세 번에 걸쳐 나라의 절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어떤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계획에 대한 것인데 이를 왕 앞에서 하만을 옆에 두고 밝힌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왕의 은혜를 입은 왕후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여 먼저 왕의 마음을 잡습니다. 둘째, 자신의 민족이 살육당할 위기를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절대적 위기감을 강조합니다. 셋째, 자신의 민족이 살육을 당한다면 왕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것을 지적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렇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이 진멸 직전에 있다는 사실과 이 일을 도모한 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하만이 왕후의 옷자락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수에로 왕이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이 장면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세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진검승부로 유다인 진멸조서 철회를 부탁합니다. 하만에 대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던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합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섭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에스더가 이렇게 다시 왕 앞에 선 이유는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철회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에스더가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이미 명령한 통치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에스더 왕후의
목숨을 건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조서철에는 왕의 체면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다니엘 때를 보더라도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모략으로 인해 만든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조서를 철회하지 못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또한 에스더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도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로 왕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조서 철회라는 도발을 정면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의 목숨을 건 정치이자 진검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3일 금식과 2일간의 파티로 에스더는 왕의 새로운 조서와 왕의 준마 사용을 허락받습니다. 에스더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청에 아수에로 왕은 조서 철회 대신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직전 조서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일이 이렇게까지 시급했던 이유는 이전 하만의 유다민족 말살 조서는 1월 13일에 반포된 것이고 이에 맞서는 새 조서는 3월 23일에 초안이 겨우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조서가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방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벌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우편노를 잘 활용했습니다. 둘째, 페르시아에서는 제국 내에 111개의 우편역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수사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에 있는 우편역이었습니다. 셋째, 페르시아 제국은 대상들의 도로 주행은 90일, 그리고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을 통한 아수에로 왕의 조서는 대상들의 도로 주행인 90일이 걸리는 우편이었을 것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한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는 왕의 사자들의 주행인 일주일이 걸리는 특급 우편이었을 것입니다. 새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초소 초벌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는 하만이 정한 유다민족 말살의 날인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유다민족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새 조서의 반포는 기적이자 반전이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된 놀라운 조서였습니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꿔주신 부림절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명절로 지킵니다.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선은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었습니다.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 일을 계기로 모르드개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유다인을 돕겠다고 최선을 다하기까지 합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결국 유다인들이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둘째, 그러나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의 열 아들의 재산은 주인 없는 재산이 되어 왕실로 귀속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아수에로 왕은 더욱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새 조서 이후 또다시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이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네 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성 외에 다른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요청하여 왕의 승낙을 받아 기록된 조서였고 다음 날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처럼 14일에도 동일하게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 7만 5천명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서 반포 이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때 놀라운 명절인 부림절이 제정됩니다. 보림절 제정을 위해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어서 모르드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부림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비하엘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와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부림절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부림절이란 말은 제비라는 뜻의 푸르 부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하만이 유다인 살육을 위한 날을 택일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후 아달을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유다인들은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에 한 발 다가선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와의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도에서 조공을 받는 말 그대로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개의 사적이 모두 역사에 기록됩니다.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경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모르드개로 인해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에스더 6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될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만 사건 이후로 유다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유다인들의 안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유다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라 7장에서 8장 통으로 수업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율법학자이면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인 에스라는 BC 458년 유대인 1745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다면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고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는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자신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에스라가 왕의 스승이었거나 정치 고문 혹은 왕의 책사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이자 동시에 학자였던 에스라에 대한 이력은 매우 특이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는데 그의 후원자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리아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또한 에스라는 힐렐, 가말리엘과 함께 유대 역사에서 3대 율법학자로 칭송받는 대학자로 지금까지도 학자로서 에스라의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힐렐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를 통해서 이미 유명하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 혹은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아닥사스다 왕 재위 7년 5개월이 되었을 때 2차 귀환 행렬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후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에스라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하여 에스라를 레반트 지역에 파견합니다.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한 파견입니다. 아수에로의 왕의 아들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유다의 정치와 종교적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둘째, 유프라데스강 서편의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해 바벨론에 의해 황폐된 레반트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파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의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것은 첫째,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이 준비한 은금입니다. 둘째, 바벨론 도회에서 낸 은금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낸 예물입니다. 셋째, 준비한 성전에서 쓰일 그릇입니다. 넷째,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쓸 권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에스라에게 모든 일에 있어 원활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유프라데스 강 서편 모든 창고 지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바까지 기름도 백 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에스라 때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둘째,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의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한 사법부 구성권을 에스라에게 이름합니다. 에스라의 권한은 첫째, 에스라가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고 둘째, 로스쿨을 세워 법을 가르치고 셋째, 재판을 통해 사형, 귀향, 재산 몰수, 감옥에 가두는 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부터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왕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 돌아간 귀한 공동체를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치 지도부를 구성해 줍니다. 에스라 때 세워진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70명에서 71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며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인정해 주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5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 헬라 제국과 하수문 왕조 때까지 300년을 계속해서 더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AD 6년에는 로마에 의해 준사법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산헤드린 공회도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민형사 재판을 포함한 종교 재판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지만 유대 동족들의 협조로 가능한 일이었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도 유대 공동체의 단독 사법기관으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즉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버티며 지탱한 명실공히 유대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화 정책으로 1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등 지방화 정책의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의 케이스는 페르시아 제국 지방화 정책의 한 예였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은 더 강도 높은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위해 유대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선택했고 이후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위해 레위인들을 찾았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기도로 준비했다고 회상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2차 귀환자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즉 가문별로 귀환자 명단을 파악한 것입니다. 둘째,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앞두고 레위인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는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들이 341명밖에 없었는데 2차 귀환자 중에는 레위인이 아예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서둘러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레위인 40여 명과 성전 일꾼들 220명을 모아 귀환자 그룹에 합류시킵니다. 셋째,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앞두고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2차 귀환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앞두고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사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왕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을 정량없이 주었습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귀환자들의 안위를 위한 군대까지도 얻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왕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행여나 거짓이 될까 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예물과 관리자를 선정합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이렇게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12명을 선정하여 성물의 운반과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12명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처럼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다 함께 모여 귀환자들을 모두 조사한 후 9일간 더 머물며 레위인을 구하고 1월 12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준비한 예물을 다시 정확히 세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바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었느니라. 이는 4개월여 여행 중에 손실된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준비한 예물을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2차 귀환자들도 1차 귀환자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차 귀환자들의 제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에스라와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아닥스스다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들에게 넘겨 그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라 7장에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를 회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성전에 바칠 많은 예물을 준비해야 했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동행했기에 귀환길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군대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간구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너그러운 조치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라이기에 도둑과 대적의 위험이 있을 귀향길에 제국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성전에 바칠 예물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에스라와 그의 일행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라 9장에서 10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은 에스라에게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호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방백들과 고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인들과 더 많이 혼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아합이 불순종했으며 이제는 귀한 공동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후 아합의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가 이방인과 혼인하는 범죄에 대해 보고를 듣고 기가 막혀 통탄하며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성경에는 이처럼 황망한 일 앞에 옷을 찢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리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 보고대회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둘째, 아수르 제국의 장수 랍사게가 남유다의 항복을 강요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남유다 여왕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셋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넷째, 유다 민족 말살 조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르드개가 옷을 찢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말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더 나아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것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는 동족들의 죄에 대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망연자실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범죄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두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며 손을 들고 통렬히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로 인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의 허물이 커서,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민족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 민망함과 황망함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또다시 용서를 빌기에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수룹바벨 성전 기반 위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 리셋을 진행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는 율법의 기준을 둔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에스라의 회개기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과 인간들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처럼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은 이전 에스라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따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후 에스라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인 귀한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중보기도는 결국 귀한 공동체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므로 에스라는 모인 무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 앞에서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귀한 공동체의 회개와 개혁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힘겹게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 재건은 성공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구비되지 못해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의 리셋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론의 16대 후손인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즉 성전의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준 사법권으로 귀한 공동체 전체를 3일 내에 집결시킵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개혁을 맹세하며 에스라를 돕기로 앞장서 결심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엘람 자손 스가냐가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내쫓을 것과 율법대로 살 것을 에스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엘람 자손 스가냐가 이렇게 앞장서서
에스라의 개혁을 돕겠다고 나서자 에스라가 모임을 소집합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에스라의 이 결심은 음식뿐 아니라 물조차 마시지 않으며 엄중한 금식 속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는 3일 내에 귀한 공동체 모두가 수룹바벨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한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이 자신에게 준 사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러자 3일 안에 귀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 명령과 큰 비로 인해 두려워하며 크게 떨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신앙 개혁 운동은 3개월 만에 결과를 만듭니다. 3일 안에 모인 모든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의 개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게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순수한 신앙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일부가 이방의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기한을 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러자 요나단과 야스야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즉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리고 무술람과 삿부대가 동의하여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낸 자들을 파악하고 명단을 모두 확인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귀한 공동체 전체가 9월 20일에 모여 열흘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월 만에 결과를 도출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이 그 아내들을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둘째, 레위인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이 그 아내들을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푸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셋째, 노래하는 자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이 그 아내들을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넷째, 귀한 공동체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이 그 아내들을 돌려보낸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에스라는 3개월 만에 112명의 이방 아내들을 모두 돌려보내면서 귀환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힘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9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올곧은 삶을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의 잘못을 우리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귀한 공동체의 잘못을 우리의 죄로 보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들과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느끼며 회개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죄를 짓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